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0 키워드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융에 따르면 우리는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해하기 어렵고 상충하는 많은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가면을 갖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쓰기 때문입니다. 즉, 멀티 페르소나는 최근의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만능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스트 핏 이코노미. 라스트 핏 이코노미는 고객의 마지막 순간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근거리 경제를 의미합니다. 제품 자체 속성 위주의 가성비 시대를 지나 서비스의 질로 소비자 만족이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성능보다 제품과 소비자가 직접 맞닿는 그 접점에서의 만족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모방과 차별화 경쟁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객과 접촉하는 내밀한 순간을 잡는 자가 시장을 잡을 것입니다. 세 번째, 페어플레이어. 평등을 추구할수록 공정성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게 됩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공정함은 더욱 절실한 이슈입니다.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와 무임승차자들은 그들에게 극혐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리밍 라이프.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단지 음악을 듣는 방식을 넘어 물 흐르듯 재생하는 기술을 일컫는데 굳이 내려받아 소유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트리밍 라이프의 확산 배경은 욕망을 부풀었는데 충족할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세대가 계속 그러한 라이프를 살고 싶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초개인화 기술.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모든 개인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더 자세히 접근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맞출 수가 있는지 핵심이 됩니다. 여섯 번째, 팬슈머. 이제 소비자는 주어진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투자와 제조 과정에 참여해 상품을, 브랜드를, 스타를 키워내고 싶습니다. 상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들, 내가 키웠다는 뿌듯함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하지만 동시에 간섭도 견제도 하는 신종 소비자들을 우리는 팬슈머라고 부릅니다. 일곱 번째, 특화 생존. 특화해야 살아남습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발달로 롱테일 경제가 활성화하고 과당 경쟁으로 제품 간의 차별점을 찾기 어려워진 가운데 소비자의 니즈가 극도로 개인화되면서 표준화된 대중시장적 접근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와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기업은 특화 생존의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58세대. 58세대의 58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의 약자이며 동시에 베이비 부머를 대표하는 58년생 개띠의 58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뽐내는 다채로운 행보가 모든 보석의 색을 담고 있다는 58의 색을 담았다는 의미를 담아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5060 신중년 소비자들을 58세대라 명명합니다. 아홉 번째, 편리미엄.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이 되었습니다. 구매의 기준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의 요소가 또 한 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엄의 기준은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현대인에게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업글인간. 너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형 인간, 업글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간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만드는데 변화의 방점을 찍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중요시하는 미코노미의 소비자로서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 비일상보다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소확행의 신봉자들입니다. 이들은 비좁은 성공의 관문을 뚫는 스펙 쌓기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매일매일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상 트렌드 코리아 2020이었습니다.